안녕하세요. UX/UI 디자이너의 과거와 현재,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살아남는 방법을 강의하는 장정인입니다. 저는 현재 5년차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10명의 작은 사업장부터 300명대 사업장까지 경험해본 디자이너입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많은 분들께서 UX/UI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이 디자이너가 되려면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많이들 여쭤보셨고, 이 질문들의 답변을 하고자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무엇인지,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해서 실제 화면상으로 나타나는 디자인을 만드는 작업, 그 작업을 하게 도와주는 툴, 피그마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넓고 깊게 알기라고 해서 같이 일하는 개발자, 그리고 기획자분들과 소통을 하려면은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네 번째로는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될때 내용은 어떤 것을 구성하면 좋을지, 그리고 구성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UX란 무엇일까요? 많이들 UI와 UX를 케첩병에 비유를 하시는데요. UI는 사용자 화면이기 때문에 신빙성을 강조하는 업무이고, UX는 사용자 경험이기 때문에 사용성을 강조하는 업무라고들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었을 때 좁은 범주로 이것들을 정의를 하고 있고, 그 좁은 단어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UI와 UX 디자이너가 하는 업무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용하기 불편해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만약에 여러분이 고급 식당의 주인이면은 식탁 위에 어떤 케첩병을 주실 건가요? 저라면은 유리병으로 되어 있는 이 케첩병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UX라고 하고 설명하고 있는 이 오른쪽의 케첩병은 사용하기는 쉬워 보여도 제가 지향하는 이미지가 고급이라면은 유리병으로 되어 있고 조금 더 날렵하고 깔끔한 디자인의 왼쪽 것을 사용하고 싶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사용성이란 자체가 곧 UX는 아니며, 이 사용성 자체가 뛰어나다고 해서 뛰어난 UX 디자인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닥터 마틴이라는 신발이 있는데요. 이 신발은 굉장히 신기 불편하고 딱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들 신는데 아파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길들이는 방법이 따로 있고, 이것들을 공유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신발인데요. 왜 그런 걸까요? 바로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게 만드는 그 심리를 굉장히 잘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신발을 사는 것이고, 이 신발을 사게 만들고 싶게 하는 일,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 굉장히 잘돼 있는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신발이 불편하더라도, 사용성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더라도 이 신발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앞서서 사용성이 UX는 곧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UI는 무엇이고, 그리고 왜 프로덕트 디자이너라는 업무 명칭으로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왼쪽에 도표를 보시면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UX 그리고 GUI, UI라고 하는 업무들, 기존의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했었던 업무들이 굉장히 유기적인 형태로 엮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취업을 할 때만 하더라도 많은 기업에서 GUI, UI, UX 디자이너를 따로 뽑았었는데요.
이 GUI 디자이너라고 하는 사람들은 콘텐츠와 시각 디자인, 이 인터랙션 디자인, 이것들을 담당을 하는 사람이었고, UI 디자이너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터랙션과 HCI, 그이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UX 디자이너는 정보 설계, UX 디자인, 그리고 아키텍처라고 하는 업무를 나눠서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왼쪽에 표를 보는 것처럼 이것들이 굉장히 유기적인 형태로 엮여져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 업무들을 진행을 하면서 아,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엮여져 있고 따로 뗄수 없는 것들이구나. 그러면은 이것들을 다 엮어가지고 업무를 할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결국에는 이것들을 세 가지로 나눴던 거를 두 가지로 나누거나 아니면은 한 가지로 묶어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UX, UI 디자이너라고 하기에는 외부로 뻗어있는 이 영역들 있죠.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할수 있고 이것들을 좀더 포괄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UX, UI 디자이너가 아니라 조금 다른 형태의 말로 부르는 게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UX, UI 디자이너가 최근 한 2020년도부터 프로덕트 디자이너라는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프로덕트 디자이너를 사업의 목적에 맞는 서비스 디자인을 디지털 프로덕트 상에서 선보이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UX, UI 디자이너에서 프로덕트 디자인으로 명칭이 바뀐 만큼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었는데요. 기존에는 UX, UI 디자인, 문제 해결 자체를 할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했었다면은 최근에는 조금 더 폭넓게 업무를 할수 있는 사람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가져온 것들은 마켓컬리와 배달의 민족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디지털 환경에서 유저와의 상호작용에 고민하는 사람, 이거는 기존의 UI 디자이너도 많이 했었던 일이죠. 이것들 뿐만이 아니라 문제들에 대해 비즈니스 목표와 고객 경험 관점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낼수 있는 사람, 데이터를 토대로 접근해서 니즈를 충족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용자 관점에서 개발, 제작 관점에서 문제의 본질을 볼수 있는 사람, 그리고 비즈니스의 목표와 디자인 사이에서 균형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오른쪽에 배달의 민족도 왼쪽에 마켓컬리와 비슷하게 고객 경험을 디자인을 하고 가치를 전달하는 모든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것들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뽑기 시작했고요. 구현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를 돕는 마음, 즉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사람을 채용하기 시작했었습니다.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요구받는 역량을 앞선 마켓컬리와 배달의 민족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기업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 채용 공고를 올렸던 걸 봤었을 때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었었는데요. 바로 사업과 기술 협업입니다. 사업에서는 이제 데이터 분석, 고객 문제점 파악과 해결, 고객 경험 설계라고 하는 정말로 사업적으로 이 제품을 성공을 시키고 싶었을 때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줄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기술과 같은 경우에는 IT 동향, 그리고 개발, 특히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실제 화면상으로 보여지는 내용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코드로 만들었었을 때 어떻게 더잘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이것들을 고민을 하는 사람, 개발자를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을 할수 있고, 디자인 패턴화를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협업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 직종의 이해, PO라고 하는 사람이나 PM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개발자, 이 사람들과 어떻게
잘 소통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제로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앞선 내용들을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업무로 연결을 시켜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에는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업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문제 정의와 방향 설정, 그리고 UI 위주의 디자인, 그리고 문제를 도출하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서서 사업적인 부분은 여기에 좀더 해당을 되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이쪽에 좀더 해당이 되고, 세 번째 협업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저희가 문제를 발견한다라고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공지사항에 보는 사람이 100명 중에 3명밖에 없다라는 문제를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00명 중에 3명밖에 안본 이유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해결 가설을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알람을 좀더 많이 보내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 공지사항이 보여졌던 화면이 맨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 다섯 번 정도 클릭을 했었을 때 계속해서 점층적으로 들어갔었을 때볼수 있었던 화면이면은 사람들이 다가가기 어려웠었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첫 번째 화면으로 빼자라는 식으로 해결 가설을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오픈률을 올리기 위해서 알람을 보내는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지사항을 첫 번째 화면으로 옮긴 실제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볼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첫 번째와 두 번째 시안을 가지고 개발자와 PO라고 하는 기존의 기획자라고 불렸던 직군들이 한번 확인을 할 건데요. 그랬을 때 기술적으로 구현했으면은 문제가 없을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우리의 사업적 방향으로 틀린 점은 없는지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안 중에서 좀더 좋은 방향이 무엇인지 결정을 할 거고, 혹은 이것들을 섞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향을 설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방향성을 가지고 페이지를 실제적으로 디자인을 할 것이고요. 컴포넌트라고 해서 뭐 버튼이라던가 아이콘이라던가 뭐 메시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한번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랙션 정리라고 해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 보여지는 화면은 무엇인지, 그리고 에러가 났었을 때 상황들과 그 에러가 났었을 때 상황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만들어 볼 것이고요. 또 메시지와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의 종류와 그리고 상태 그리고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할 것입니다. 이런 인터랙션 정리가 끝나면은 개발이라고 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이제 실제 화면을 이렇게 한번 구현을 해줄 건데요. 이 구현을 했었을 때 내가 의도했던 디자인과 실제적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버튼에는 둥글게 처리를 했는데 실제 디자인에는 각지게 졌었다. 그러면은 이 오류점을 찾아서 검수를 하고 이거를 또 개발자에게 알려줍니다. 이 과정을 한몇번 정도 반복을 하면은 실제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서버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실제 서버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서 두 달가량 기간을 두고 어떤 반응을 하는지 살펴봅니다. B2B 서비스와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에서 메일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던져줄 것이고요. B2C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같은 별점 창에서 별점을 매기면서 불만족스러웠던 점이나 만족스러웠던 지점을 말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모아서 피드백을 점검을 하고요. 거기서 불만족스러웠던 지점이 있다던가 원하는 지점이 있다면은 이 새로운 문제를 도출하게 되고, 이 새로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쌓였을 때
어느 정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졌을 때또 다시 문제 발견을 해서 이 과정들을 반복을 합니다. 이 과정들을 반복을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이것들이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면은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제가 앞서서 설명했었을 때 개발자와 굉장히 많이 일을 한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이분들과 일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이분들과 일을 했을 때 많은 프로토타이핑 툴이 있지만 왜 피그마를 사용하게 됐었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가 각광받은 이유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피그마를 일단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는데, 프로토타이핑 툴 중에 하나이고, 맨 처음에는 XD라던가 아니면 스케치와 같은 어깨를 좀 선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애초에 포토샵이라던가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라던가 뭐 어도비 계열에서 꽉 잡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XD가 좀더 익숙하니까 사용하게 됐었고, 1번 아니면 2번으로 양립되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피그마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업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왜 그랬던 걸까요? 바로 라이센스가 없어도 누구나 디자인 파일에 접근 가능했었기 때문입니다. 앞선 1번과 2번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또 라이센스를 구매해야지만 이 디자인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그마와 같은 경우에는 웹 URL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또 초대만 한다면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디자인을 보면서 모두가 같은 디자인을 보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었고 그 지점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와서 업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같은 디자인을 보고도 앞서서 실시간 소통을 가능했었지만 댓글 기능이 있어서 이 같은 지점의 디자인을 보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할수 있었고 또 피드백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제가 실제적으로 의도했었던 디자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운드 처리가 된 모서리냐 아니면 직각 처리가 된 모서리냐를 가지고 개발자분들에게 피드백을 드려야 될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 지점이 실제 개발상에서는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표시를 해드리고 댓글로 남겼을 때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 저에게 즉각적으로 답변을 달아주시고 즉각적으로 수정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단축되며 비용이 많이 단축될 수 있었습니다. 또 개발자분들이 저에게 피드백을 남기는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버튼을 디자인한다고 했었을 때나 아니면 아이콘을 쓴다고 했었을 때 이 지금 체크 모양의 아이콘이 기존에 사용했었던 것과는 다른데 혹시 이거 새로 추가된 건가요? 라는 식으로 문제점을 제기를 해주셨을 때 저에게 이 댓글 기능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또세 번째 장점으로는 퍼블리싱 코드 제공이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글자가 적혀 있는 박스를 선택을 하면은 CSS라고 하는 웹상에서 보여지는 프론트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개발 소스를 사용하면 되는지, 어떤 개발 코드를 사용하면 되는지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피그마가 업계 점유율 1위로 가게 만들어주는 계기 중 하나였었는데요. 기존에 스케치라던가 아니면 어도비 XD에서 제공하는 툴 같은 경우에는 이 퍼블리싱 코드를 따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만약에 디자인을 완료를 하면은 이걸 이제 추출을 해서 퍼블리싱 코드를 제공을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업로드를 했었어야 됐는데요.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만 하더라도 바로 코드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업로드 과정에서의 생략이 일어났고 이 생략이 일어난 것과 동시에 디자인이 수정되는 걸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었죠. 그렇기에 의사소통에서도 많은 딜레이를 줄일 수 있었고, 이 비용 감소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많은 편의성을 느꼈기에 사람들은 피그마를 좀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피그마로 하는 일들은 이 UI 위주의 디자인,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지 디자인, 컴포넌트 정리, 인터랙션 정리, 프론트엔드 개발, 이것들을 피그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그마에서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예를 들어서 버튼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이 버튼을 한번 만든다 쳤었을 때, A 페이지에서 만들어지는 버튼이 있고, B 페이지에서 만들어지는 버튼이 있다 치면, 동일한 디자인의 내용이고, 또 동일한 쓰임새를 가지고 있더라도, 코드상으로는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동일한 디자인이고, 동일한 쓰임새라면은, 같은 코드로 만들어서 그냥 붙여서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복붙이라고 하는. 그러면은 이 과정을 좀더 우리가 좀 전문적으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사람들이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요.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의 내용은 쓰임새를 정리하는 게 있고, 또이 쓰임새를 정리하면은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는 무엇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 이렇게 아이콘이 들어갈 건지, 텍스트가 들어갈 건지 정리를 하는 게 있고, 옆에 보면은 이 버튼을 만들었었을 때 양쪽으로 여백은 얼만큼 줄 것인지, 또 이걸 쭉 잡아당겼을 때 보여지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디자인 가이드를 정의를 하고요. 또세 번째로는 제가 표시는 미처 하지 못했지만, 마우스를 올렸을 때라던가, 아니면 마우스를 이제 눌렀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리고 사용할 수 없었을 때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렇게 상태값을 정의하는 걸 진행을 하고, 이 상태값별로 코드상에서는 어떻게 명칭을 정하는지, 어떤 코드를 만들 것인지,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어떤 명칭으로 부르는지 그것들을 정의하는 게 디자인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무엇으로 어떤 이름으로 부를지 정리를 하는 것, 이 과정들을 총체적으로 디자인 시스템 제작이라고 말을 하고,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된 거는 2019년도였었는데요. 이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는 사람들만 알고 제작하는 기업이 좀 많이 없는 편이었었다면은 2022년이나 2023년에서는 이걸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대두되었고, 23년이나 22년도에 채용 공고를 보면은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차지했을 정도로 중요도가 높아진 작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문제 해결 능력과 직관을 한번 세 번째로 설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업과 디자인 기술 역량을 기르는 걸 한번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디자이너는 일단 UX UI 디자이너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되었을 때좀더 많은 것을 알게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깊어진 만큼 그만큼 알아야 되는 것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이전에도 기획과 디자인, 개발을 좀 사람들이, 디자이너들이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말은 있었지만, 프로덕트 디자이너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물론 책도 많이 봤었지만, 여러분들이 좀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서핏이라는 서비스를 한번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이 서핏이라는 서비스와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에서 요구하는 역량, 스타트업에서 요구하는 스킬들을 이제 사람들이 아티클이라고 하는 뭐 블로그 글이라던가 아니면은 논문과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하곤 하는데, 이것들을 수집을 해서 제가 원하는 카테고리에 맞춰가지고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기획 디자인 개발이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싶기 때문에 뭐 코딩하는 디자이너라던가 아니면은 UX, UI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한번 구독을 했었던 게 있고요. 그리고 기획적인 부분에서도 구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과 IT 동향을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스타트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미디어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플랫텀이라고 하는 언론 사이트인데요. 이 플랫텀을 들어가시면은 최근 스타트업 동향이라던가 아니면은 스타트업에서 채용하고 있는 현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알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스타트업 기업의 동향이라던가 그 기업이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지, 그 기업이 나아가고 있는 사업적인 방향은 무엇인지를 체크를 하곤 합니다. 또 퍼블리라고 해서 IT 동향을 체크를 해주는 메일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구독을 해서 매일 아침마다 읽고는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어떤 거를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여러 개를 읽다 보면은, 아, 주요하게 다루고 내가 찾아보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게 되는데, 한번 오늘 구독을 해서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아까 설명해드렸던 서핏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아티클을 아카이브 해주고 모아주는 사이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독자적으로 이 콘텐츠들을 발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는 위클리디라고 해서 디자인 아티클이라던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디자인이나 아니면 뭐 사용자 경험이라던가 제품 경험적으로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보고 수기를 남겨서 그것을 발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독자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구독형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나침반 레터라고 해서 서피커와 같이 다른 사이트에 아티클을 모아주기도 하고 이분께서 직접 발행한 글을 볼 수도 있고 또 메일로도 도착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서비스 운영이 중단되었지만, 기존에 해외 디자인 아티클을 번역을 해서 그거를 뉴스레터로 전달을 해주던 서비스가 있는데요. 디독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거 아카이브 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UX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디독 서비스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브런치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로 업무적인 부분에서 막히는 게 있었을 때그 업무적으로 막히는 부분의 키워드로 UX라고 검색을 같이 해서 거기서 나오는 글들을 읽으면서 공부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되는 방법,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좀더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양질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식을 응용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을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그리고 신입 UX, UI 디자이너가 됐었을 때 기업체에서 가장 환영하고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바로 윗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윗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카테고리별로 어플리케이션에 스크린샷을 모아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 스크린샷을 하나씩 다 뜯어보면서 직접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은 기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구성을 했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 생각한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만드는 것을 한번 추천드립니다. 바로 한 서비스를 꾸준히 분석을 해보는 걸 추천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 있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한 앱을 선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기업이 있을 거잖아요. 뭐이 기업을 예를 들어서 토스라고 치면은 토스에서 실무자 인터뷰를 하는 것이 분명 있을 거고, 뭐 IR 자료로 해서 이제 CEO나 아니면은 CTO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팀의 리더가 인터뷰를 한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리더들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한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아, 그러면은 토스에서는 어떤 기능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 기능이 왜 중요했었구나, 라는 걸 분석을 해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도 기사에서 또 단기간 집중하고 있는 사업과 장기간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적인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서 한 서비스를 바라봐야 되고요. 또 고객의 목소리와 같은 경우에는 토스 같은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라던가 앱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앱이잖아요. 그리고 다운로드를 하면은 분명히 이제 사람들이 평점을 남기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평점을 한번 살펴봐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지점에서 만족을 하고 왜 불편하고 있고 어떤 걸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서비스를 분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실무자 인터뷰, 두 번째 보도 기사, 세 번째 고객의 목소리에 맞춰서 이 서비스를 뜯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이 서비스의 방향과 장단점에 맞춰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토스와 그리고 내가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토스의 애프터와 비포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을 포트폴리오로 한번 구성해보는 것. 그것을 이제 포트폴리오로 굳이 만들지 않더라도 공부하는 방법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실무에서 응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고객의 목소리와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저희가 실제적으로 얻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이 실제적으로 얻을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실제 데이터가 있는 것을 한번 다뤄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거고, 그 실제 데이터가 실무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재고 페이지의 메뉴를 개편을 했었던 사례가 있는데, 이 메뉴 페이지가 같은 경우에는 메뉴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뭐 품목별 입출고 현황 재고 차감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어려운 단어들이 사용된 메뉴가 한 12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 12개 정도의 메뉴 때문에 쓰는 것만 쓰고 있고 메뉴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봐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고객의 목소리가 유입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전체 조회수와 사용자 한명 대비해서 얼만큼 조회가 됐었는지 한번 분석을 했었었는데요. 이 데이터 분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객의 목소리와 데이터 분석의 사례를 한번 취합을 했었기 때문에 메뉴 구조도를 12개에서 7개로 줄이는 그런 업무 자체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렇게 업무와 실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고 실제적인 업무와 비슷한 꼴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추천드렸던 거였었습니다. 또 실무에서 어떻게 응용을 할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앞선 사례로는 실제적인 데이터를 다뤄보는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두 번째로는 사업적인 방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예시로 제가 가져왔던 거는 서비스가 고객에 보여주려는 방향에 맞춘 기능을 만드는 것을 사례로 들려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었습니다. 제가 진행했었던 프로젝트 중 하나로는 대시보드 상에서 배송 현황을 보여주자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했었었는데요. 이 경우는 실제 사람들이, 사용자들이 원하지 않고 또이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좀 적은 편이었었지만, 저희가 원하는 방향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서비스가 신속하고 정확한 걸 알려주자, 신뢰를 주자라는 목적을 가졌었고, 그러면은 이걸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고 굉장히 수치적으로 사람들에게 신속, 정확, 신뢰를 할수 있는 기능은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배송 현황을 보여주기로 했었던 거였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간 집중하고 있는 사업과 장기간 보여주려고 하는 방향성, 이것들을 알면은 이런 실무에서도 응용을 할수 있고 포트폴리오 상에서도 자기가 녹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됐었던 경우에는 어떻게 결과가 끝났었냐면, 신속하고 정확하고 신뢰성을 줄수 있는 기능으로도 한번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했었던 방향과 맞기도 했었지만, 또 이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수치적으로 좀 유용하게 다가왔었고, 뭐 배송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용자들이 스스로 고민을 할수 있고 그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었기 때문에 좀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마무리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선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볼 예정인데요. 프로덕트 디자이너란 단순히 UX, UI 디자이너를 넘어서 사업 방향에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목적에 맞는 서비스 디자인을 디지털 프로덕트 상에서 선보이는 사람, 그리고 사업, 기술, 협업 분야에서 역량을 현재 요구받고 있고,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일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깊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넓게 많이 알고 문제를 해결하여 유의미한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사람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또 되고 싶다면은 실제 서비스를 하나라도 깊게 분석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된 기능과 그리고 사업적인 방면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랑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서비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깊게 분석해 볼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과정을 거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